잘하는 일만 하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메이저리그급 재능과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저 종목만 올바르게 고르면 메이저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종목을 기웃대지 않는다면 말이죠. 위대한 성취를 한 인물을 살펴보면 다들 자신의 재능을 좁은 범위에 집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잘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그 일들을 평균 수준 정도로 하게 될 뿐 어느 하나에서도 빼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재능에 초점을 맞추면 그 일에 더 전문성을 가지게 되고 그럴수록 더욱 성공할 것입니다. 짐 스토벌, 이기는 사람들의 지혜. 위즈덤 포 위너스라는 원제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자기계발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폴레온 힐의 재단의 공식 간행물이래요. 다양한 분야의 자기계발서가 많지만 가끔 이렇게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성공의 바이블 같은 책? 왜냐면 제가 사람도 잘 안 만나고 그러잖아요. 가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또 그런 것에서 너무 동떨어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요. 그럴 때 좀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 책 읽는 편인데요. 이 책이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작가인 짐 스토벌은 본인이 쓴 책을 읽을 수 없고 그 책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도 볼 수 없는 맹인이라고 서문에 적혀 있어요. 18세에 희귀병을 진단을 받고 시력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특유의 긍정적 사고로 전 국가대표 역도선수로 활동했고 30여 권의 책까지 집필했다고 해요. 굉장하죠. 제가 만약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떠오르면서 작가가 더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무생각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럼 제가 이기는 사람들의 지혜에서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인생은 여행입니다. 길고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따라 걷는 여행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에 발목을 잡히거나 멀리 돌아가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라도 눈앞에 캄캄한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 이정표를 만나거나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자신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여행을 하면서는 보이지 않았던 신의 뜻이 그제야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루이스 라무르는 말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살아온 시간과 장소라는 배경을 빼버리면 의미가 없다라고요.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스펙을 합친 총합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통장 잔고가 우리가 가진 자산의 전부가 아닙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가치도 많습니다. 재능과 재주가 뛰어나고 인맥이 좋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고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스펙만 보면 결코 성공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정상에 오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해져서 마음과 육체와 정신의 완결로 거듭납니다. 모든 성공은 정신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상품을 사더라도 행복이 사은품처럼 딸려오진 않을 겁니다. 물건을 사는 삶과 인생을 사는 삶을 혼동하지 마세요. 미디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삶이 진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기 전에 먼저 삶이 있고 여러분 자신인 겁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정말로 원하는 것들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을 사더라도 행복을 얻지는 못할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에 먼저 초점을 맞춰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뭔지 알게 되고 행복도 따라옵니다. 남들이 샀다고 하니까 나도 따라서 사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원해서 사고 싶은 건지 스스로에게 먼저 솔직하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다. 이것은 유사 이래로 지난 5000년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0명은 되는 위인들이 줄곧 해온 말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습관이 되곤 합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잘 되고 또다시 잘 되다 보니 잘 되는 게 당연해지는 겁니다. 매일 명심해야 할 격언이 있습니다. 찾고 있어야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안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 기대에 맞는 일들이 착착 벌어집니다. 반대로 좋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서 오늘 시작한다면 그날은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됩니다. 재미난 사실은 두 경우의 객관적인 상황은 아마도 같았으리라는 점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바라는 결과를 찾았기 때문에 바라는 결과가 보였던 겁니다. 인생이 준 선물을 못 보고 지나친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루 동안 그날은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길 열심히 바라는 겁니다. 사사건건 어디 좋은 일 없나, 어디에 좋은 게 있을까 바라는 겁니다. 마침내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하겠죠. 그날은 특별한 하루였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이러한 생각은 평생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같은 것이니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힘들고 고단한 날을 보내게 될 때 습관처럼 어디 좋은 일이 없나 내심 기대하고 살피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내게 벌어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만발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공이란 애써서 이뤄내는 것과 평화롭게 만족하는 것 사이에 균형이 있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최고는 아직 아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나날과 최고의 것들이 이미 지나갔다고 믿기 시작할 때 삶을 대하는 태도도 늙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고 지난 기억을 파먹으며 삽니다. 반대로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지금도 좋지만 최고는 아직이다 라고 치면 정말로 말이 씨가 되어서 앞으로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행복의 세 가지 요소는 할 일과 사랑하는 사람과 지향하는 대상입니다. 지금도 좋지만 최고는 아직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지향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마침내 꼭 갖게 됩니다. 기대를 품고 오늘을 살기 바랍니다. 과거로 미래를 재단하지 마라. 역사에서 배워야 하며 지난 일들을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로 미래를 재단하는 일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백지에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인생을 새로 산다는 마음으로요. 나를 완전히 연소하는 삶, 그런 멋진 인생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매주, 매달, 매년을 자신의 최대한으로 살아낼 때 자연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정말로 사는 건 오늘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선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 닿을지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을 좋아하는 일의 운전대를 잡고 열정을 연료처럼 태우다가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꾸준한 성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감사는 성공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되돌아보는 일에 감사를 표하는데 오늘의 시간과 노력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끼는 사람의 안부를 묻는 일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긍정적인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처럼요.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내가 결국은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닮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친구와 동료를 더 자주 만나고 가까이 두려고 하지 않을까요? 다리를 놓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편이 경계를 딱 긋고 그만큼만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장 즐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하는 일은 뭐죠? 그 일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번 돈의 일부를 다시 더 많은 시간을 사는 데 투자하세요. 시간이야말로 정령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보물찾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보고 들었으면 바로 행동에 옮기세요. 꾸준함이 이긴다. 인생의 성공은 장기간에 걸쳐서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리는 미래는 나의 하루, 한 시간, 1분을 현명하게 투자하면 이루어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현명하게 투자하세요. 5년 뒤에 나를 결정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만나온 사람들과 읽어온 책들이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꼭 하고 싶은 일을 모두 꼽아보세요. 지나온 시간이 얼마인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얼마나 남았는지 헤아려보면 1년, 한 달은 고사하고 단 하루도 낭비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꿈이 구체적이 될 때 목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떠올려보세요. 개인적 삶의 영역과 비즈니스 영역 모두에서요. 그런 다음 오늘 여러분의 현위치를 생각합니다. 가려는 곳이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경우에도 첫 발을 올바른 방향으로 내딛는 일입니다. 뜬구름 같던 꿈이 이제는 방향을 잡고 갈 수 있는 현실의 목적이 될 테니까요. 맞아요. 저도 막연한 일을 머릿속에서만 정리하면 부담감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는데 신기하게 업무량을 좀 분배해서 날짜를 나누고 그날그날 할 일에만 집중할 때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부담감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피터 드러커가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사실 자꾸 잊게 되는 말이기도 해요. 적어서 분량을 나누는 일, 작은 성공을 계속 맛보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부담을 좀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난 걸 잊을까봐 계속 기억하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사실 떠오른 걸 메모장에 적기만 해도 쉽게 해결되는 일인데 그런 면에서 노트를 쓰는 일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좀 산만한 편이라서 필수입니다. 개인 노트는 에버노트를 쓰다가 회사에서 쓰던 노션이 익숙해지면서 개인용 노트도 노션으로 변경했는데요. 많이들 좋아하시는 몰스킨 노트도 하나 쓰고 있어요. 뭔가 손으로 직접 쓰고 싶은, 기억하고 싶은 명언 같은 걸 주로 적는 편이에요. 실생활 자료 정리용 노션을 사용하고요. 본인한테 잘 맞는 노트를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자료를 잘 정리하는 것도 인생의 스트레스를 많이 줄이고 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몰스킨 쓰는 이유는 허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종이가 또 뭐 회사가 바뀌어서 엄청 좋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평을 많이 받는데도 그럼에도 한 노트를 오랫동안 쓰면서 만족감을 계속 느끼면서 쓰기에는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사실 그 비슷한데 가격도 심지어 비슷한 그만큼 뭐 품질에 자신 있다는 거겠죠? 그런 노트 브랜드도 많이 봤는데요. 일단 저는 만족한 걸 굳이 다른 걸 또 찾아서 나섰는 타입은 아니라서 그대로 그냥 쓰고 있어요. 대신 많이는 안 쓰고 새해 두 권을 샀었는데 하나는 이제 업무용 공부한 거 정리하려고 샀는데 계속 그냥 컴퓨터로 노트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 그건 실패하고 동기부여용 손으로 적는 그거는 계속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손으로 적는 기분 좀 이런 걸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끔 그런 게 필요해요. 이 책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예스라고 말한다면 나쁜 습관은 알아서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워런 버핏도 성공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많은 일에 노라고 대답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믿는 어떤 스펙을 얻으려고 마치 고문처럼 삶을 견디는 사람들을 보고 슬프다고 하는 저자는 여정을 즐기지 않는다면 어떤 목적지도 애써서 향할 가치가 없다고 해요. 지금 하는 일이 성과가 바로 보이든 안 보이든 목적지에 하루 더 빨리 데려다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도 성공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해요. 어제 얘기한 거랑 겹치네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 오늘 밤,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책에 나온 내용처럼 오늘 하루는 다 잘 풀릴 거고 그리고 나는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하루를 보내겠다. 마음 먹으시고 진짜로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